There's no way to say this song's about someone else. Every time you're not in my arms, I start to lose myself. Someone please pass me my shades. Don't let them see me down. You have taken over my days. So tonight I'm going out. 신짜오 깜빡. 저희는 닌야행입니다. 저희는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 베트남에 와 있는데요. 저희 주제는 뭐죠? 저희의 주제는 기후, 역사 및 지역에 따른 베트남 가옥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와 함께 베트남의 집들을 구경하러 갑시다. 저희는 지금 어디에 나와있죠? 저희는 지금 하노이 시내에 나와있습니다. 네, 하노이 시내에 나와있는데 하노이 시내 이제 근처에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들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여기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렇죠.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베트남의 전통 집 형태라기보다는 옛날에 유럽의 집 형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재생되고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베트남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베트남 집의 특징들은 좁고 복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집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로 5m가 넘으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면이 화려하고 옆면들은 페인트가 아닌 단순히 시멘트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지 다른 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꾸미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유는 지진이 일어날 때 잘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베트남 사람의 집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하노이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베트남 형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람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를 보시면 작은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안방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그 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집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할머니 댁도 베트남 형 집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지은 집의 특징은 집 내부가 좁고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의 집에는 대부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등럼의 마을에 와 있습니다. 등럼 마을에 와 있고 생각보다 등럼을 한번 지금 둘러봤는데 등럼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 맞죠? 전통마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냥 집들 느낌이 프랑스식 가옥들이랑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는 시골 마을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등럼 좀 더 구경하러 갑시다. 이 집은 저희가 등럼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집입니다. 이 집은 지어진 지 약 3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닭들도 있습니다. 마당으로 이제 들어서면 빨래를 넣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 집 내부를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옆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이 집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맞이해 주셔서 저희도 마음 편하게 잘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집은 등럼의 한 일반 집입니다. 입구에서 앞으로 쭉 가면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가축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가축들을 기르는 곳도 보여주셨는데 돼지가 엄청나게 커서 놀랐습니다. 등럼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기른 가축들을 시장에 나가서 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이 집과 하노이에서 방문한 집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 내부는 일반 가정집, 한국 가정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에 올라가 보면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수상가옥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해충 또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하롱베이에 위치한 수상가옥입니다.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장에서 기른 물고기를 팔거나 이곳을 관광지로 이용하여 돈을 번다고 합니다. 수상가옥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내부를 보시면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침대가 있고 TV도 있으며 냉장고 및 정수기도 있습니다. 빨래도 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도 기르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사는 곳은 똑같나 봅니다. 이곳은 미토에 있는 양어장입니다. 미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메콩강에 양어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팔아서 살아갑니다. 양어장 위에는 개 여러 마리와 닭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동물들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하롱베이와는 다르게 양어장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메콩강 주변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꼰뚜메 있는 야종을 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꼰뚜메 있는 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가옥들을 보시면 집이 땅과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땅에서 높게 지었으며 또한 그 밑에는 창고로도 사용합니다. 장작 등을 놓고 농기구도 놓습니다. 이곳은 야롱이라고 불리는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출생 및 나이가 적힌 종이도 있는데 이곳은 마치 회의도 하고 마을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시청 또는 구청 같은 곳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베트남의 경제의 중심 호치민에 와 있습니다. 확실히 하노이보다 좀 더 고층 건물이 많고요. 하노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뭔가 좀 더 현대화된 느낌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도 하노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가옥 같은 경우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옥들이 보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점이 있다면 호치민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도시인 만큼 하노이와는 다르게 고층 건물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더운 날씨에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회사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학교 친구인 형을 대학교 친구 형의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호치민 외곽 쪽에 사는 베트남 형의 집입니다. 이 집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갔던 집들보다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집 구조는 비슷합니다.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2층으로 올라가면 평범한 베트남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게 베트남 가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지 조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와 있습니다. 저희의 현지 조사 주제는 역사 및 지역에 따른 베트남 가옥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베트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가옥에 살고 있다는 것과 베트남엔 소수민족이 많은데 그런 민족들마다 가옥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한 전통 가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